네, 안녕하세요. CJN 비주얼 인사이트 토크 패스트 라이브즈 응원할 결심 GB에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CJN 브랜드 전략실의 양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또 라이브 생중계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또 오늘 경청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패스트 라이브즈 벤처 관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CJENM 비저너리 인사이트 토크는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오리지널러티로 비전을 제시하는 대체 불가 인물들과 함께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영감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두 스토리텔러의 영감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헤어질 결심의 정석영 작가님과 또 패스트 라이브스 셀리송 감독님,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조합 칭찬한다, 이 조합 칭찬해 하는 눈빛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짧은 소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패스트 라이브즈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시작으로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눈만 뜨면 또 계속 숫자가 올라가서 네, 자고 일어나면 상이 하나 더 추가되는 놀라운 영화입니다. 전 세계 75개 수상 217개 노미네이트라는 눈부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셀린송 감독님의 놀라운 데뷔작은 곧 개최될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 각본상 후보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응원이 또 수상까지 닿기를 고대하면서 더 이상 지체 없이 이제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 응원할 결심으로 기꺼이 모더레이터에 맡아주신 우리 정석영 작가님과 셀린송 감독님을 무대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독님 모시고 제 영화가 아니라 감독님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가 있고 또 사진을 봤을 때부터 너무나 기대하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젊은 또 놀라운 데뷔작을 가지고 한국에 온 감독님을 소개하게 되셔서 너무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셀린송 감독님 한번 기쁘게 맞이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지금 처음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과 제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기쁜데요. 우선 그냥 가벼운 거 여쭤볼게요. 한국 관객들이 아마 전 세계 관객들과 달리 가장 특별한 감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여기 올 때 너무 떨리시지 않으셨나요? 네, 요즘 저는 그 한국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패스라이즈를 적어도 부분적이라도 만들고 여기서 지금 한국 관객한테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가 저는 진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인연이라는 콘셉트이 그 패스바이브스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인데 사실 한국 분들은 당연히 항상 다 아는 단어고 자주 쓰는 단어여서 저는 그거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 영화를 글로벌하게 보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정말 이 순간에도 수상 리스트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놀라운 영화인데 나영이는 참 상을 타기 좋아하는 나이였잖아요. 근데
기분 어떨지 궁금해요. 그 나영이는 그 어린 시절부터 어린 세대까지 그 욕심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사위로 한 번으로 그 욕심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혜성이가 계속 나영이를 놀린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서 거의 마흔이 됐는 나영이한테도 너 이제 못하고 싶어. 그렇게 기분 어떠세요? 얘기해요. 저는 그냥 제 데뷔작으로 제가 오스카 노미네이트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사랑받고 그거에서 지금까지 작년 선댄스부터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놀랍고 신나고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가끔 굉장히 놀랍고 또 시간 내일은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울게 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눈물의 의미가 어떤 영화들은 영화를 보다 울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근데 울고 싶지 않았는데 왜 울고 있지? 뭔가 강요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 그때의 눈물은 꼭 슬프다고만 말할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기쁨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의 기쁨. 그리고 또 해방감. 그래서 이 눈물이 왜 났고,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영이가 보니까 저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이 어떤 의미였고, 또왜 났는지를 두 번째를 보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화에서는 제가 시나리오 작가고 또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내적인 흐름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한 새벽 4시에 술집에 있다는 느낌으로 감독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화를 같이 두 번째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영화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보는 게 12살 나영이 얼굴이에요. 12살 나영이는 지기 싫어하는 아이고, 지면 우르르는 아이잖아요. 그 옆에 울면 달래주는 혜성이가 있고. 근데 그 나영이는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가니까 가는 거지만, 나영이는 근데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잘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떠남에 대해서. 나영이는 가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거 어린 시절에 혜성이가 얘기했는데 너는 가야 되는 아이였잖아 라고 나중에 커서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첫 씬은 이세 명의 이야기라는 걸로 그 바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간직하기 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영이가 마치 나영이가 노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이름이 없어. 노라? 노라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캐나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했지. 감독님도 그렇게 한국을 떠나셨나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나영이랑 혜성이가 서울을 갔다가 그 안녕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지금 못 느끼고 네. 떠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골목에서 안녕을 할때그 야, 잘 두려움, 가라. 그쵸? 근데 그거는 그 누구든지 어린 시절에 누군가한테 안녕을 해봤을 때 저는 다 그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안녕의 의미나 무게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어린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캐나다의 학교에 운동장 가에 서 있는 나영이 얼굴을 보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나영이 진짜 얼굴 본것 같았어요. 그 나영이가 한 번만 져도 우는 애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날마다 질것 같은데 안 울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영이가 여기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지 못할 뭔가를 만나 서 있구나.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정말 짧게 지나갔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시간이랑 그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24년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2분이 영원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고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저는 그 순간에
혜성이랑 나영이가 안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영이가 노라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하신 그 학교가. 그래서 그 노라가 된 순간에 12년을 그냥 지나가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깜짝 놀란 순간이 나와요. 갑자기 군대가 해군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아, 이게 외국인이 한국의 청년을 바라볼 때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일 수 있겠다. 우리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청년은 군인이 되고, 군인은 행군을 하고, 우리는 봐도 그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이 청년들이 들에서 아무렇게나 밥을 먹는데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른 채 저는 약간 마음이 아프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혜성이 나중에 군대에서 네 생각이 났어. 한순간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정말 이 감독님이 시간을 아름답게 또 표현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씬두 개가 저는 대꾸를 이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영이가 혜성이는 가장 서럽고 외로웠던 순간에 나영이를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 캐나다에서 혜성이를 생각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혜성이가 없어서 못 울었을 것 같아요. 울면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혜성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두 씬이 정말 아름답게 잘 경제적으로 시간을 표현한 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제 생각에는 그 나영이랑 혜성은 어른으로 된 혜성이랑 노라가 된 어른이 된 노라가 젊은 어른이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군대 신이 단숨에 그 어린 아이를 그두 청년인 남자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가운데 유태우 배우가 숨어서 밥을 먹다가 위를 올려다 봐요. 근데 그 위를 올려다 볼 때는 저는 그때는 그때 나연이가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이쯤에 좀 궁금해졌어요. 12살이라는 거는 한국적인 숫자일까? 우리는 12번이 돌면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12띠가 있고 띠동갑이라는 게 있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맞는 거고, 그걸 맞다고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 12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은 7년은 좀 짧고, 20년은 좀 길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7년은 너무 이렇게, 너무 최근에 일어난 것 같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 20년은 너무 오래돼서 그 20년 전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한 거예요. 12번이 한번 돌아가는 게딱 적당한 시간이다. 아, 네. 네네네네. 그리고 감독님 거기 동참해서 네, 동의합니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지만. 또 12년이 지나서 나영이, 이제 노라가 된 나영이가 혜성이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보가 뉴욕에 있네? 라고 하는데, 이제 안우는 이제 어른이 된것 같은데, 장난처럼 혜성이를 찾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장난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여주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울지 않고 이렇게 커서 뉴욕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캐나다를 처음 갔을 때 혜성이가 없이 서 있었던 것처럼 뉴욕에 와서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나영이가 연락을 한 거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찾아본 거는 그냥 근데 그건 제가 이민을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민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제 친구들 이민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가끔 찾아보는 수 힌트 있는 잡은 건데 거네. 근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찾아보는 거에서 근데 거기서 연락을 하는 마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때 나영이가 혜성이를 떠날 때, 아, 이제 진짜 컸구나, 라고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뉴욕에서 뭘 보여주고 해내고 싶은데, 한국의 비행기 검색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아,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컸구나.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지던시를 봤을 때아 역시 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하고 나영이 선생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나영이가 그 난가 노라가 된 나영이가 거기서 그 둘의 인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젊었을 때그 지금 뭐안 됐으면 언젠간 될수 있겠지 우리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성장의 한 파트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러면은 아직도 그 아마 그 어린 시절 친구랑 다시 연결해 보셨으면 느꼈을 수 있지만 항상 저도 제그 하이스쿨 그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밖에 안 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고등학교에서 알던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나영이 또 혜성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는 아직도 12살인가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끊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이는 늘 떠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자기 선택으로 떠났고, 그래서 12살, 12년이 지나서 또 결혼을 하고 뉴욕에서 이제 혜성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혜성이 나영이한테 찾아오면서 저는, 첫째로는 나영이한테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가능했었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가져와서 이제 상상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나영이가 잊고 있었던 12살짜리 어린애를 불러내서 너는 이제 무슨 상을 타고 싶어? 이렇게 묻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 주인공한테 등장하는 건 작가로서는 주인공에게 삶의 의미를 좀 묻고, 이게 이민의 답인가? 이렇게.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혜성한테는 찾아온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세 번의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두 안녕은 좀 실패한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굿바이를 좀 실패를 한 케이스. 왜냐면은 제 어린 너무 어린 시절에 안녕을 했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별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 가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워크하지 않은 게 10년 후에 다시 서로 찾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젊은 어른들이 돼서 다시 안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미래를 기약을 하면서 안녕을 해요. 왜냐면은 한 1년 후에 보자,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관계를 끝냈기 때문에 그때도 안녕이 완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마지막 안녕을 했을 때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 안녕을 하는 순간에 보시면 그 차가 왔을 때 야! 혜성이가 야! 그랬을 때 플래시백을 할 때, 그때 어린 나영이랑 혜성이 그서 있던 골목이 다시 나와요, 플래시백으로. 근데 그 어린 시절에 혜성이랑 나영이가 진짜 안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낮이었어요. 근데 플래시백에서는 밤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밤으로 찍은 이유는 그 나영이랑 혜성이가 둘이서 24년 동안 그 골목에서 안녕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밤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녕을 세 번을 하면서 저는 이세명다어그 해피엔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왜 혜성이는 여기까지 왔을까? 왜냐면 여자친구가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또그 상황에서 24년 전에 좋아했던 여자아이를, 어떤 결혼한 아이를 만나러 왔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그게 혜성이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을 그 내시의 술집에서 알게 된것 같았어요. 혜성이는 언제나 남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영이 떠나는 걸두 번이나 만났고 여자친구도 이제 떠났는데 그때 혜성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남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비유가 너무 좋았거든요. 나뭇가지와 새.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인연이란. 혜성이는 나보고 떠나간 아이가 나영이었는데 그 새가 어디에 날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나무는 사실 떠나기가 너무 힘든데 정말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간것 같아요. 어떤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보려고.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떠나는 사람은 혜성이가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딱 봤는데 저는 혜성이가 떠난 이유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나영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을 것 같아요. 나영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을 여기서 너무 잘 펼칠 수 있어. 너는 떠나길 정말 잘한 거야. 이미 잘 올라왔어. 그리고 너한테는 이제 울면 달래줄 남자가 옆에 앉아 있잖아. 그래서 그거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축하를 할수 있어서 혜성이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성이가 그 뉴욕까지 온어 와서 얻고 싶었던 걸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네. 되는 거는 그때는 그 자기가 12살짜리 머릿속에 있는 12살짜리 사랑했던 여자애를 놓아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보고 아, 그 여자는 더 이상 이게 없구나 라고 근데 여기 그 대신 서 있는 어른인 여자도 사랑하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제 사랑한다 그렇게 저도 감독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12살 때 헤어질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헤어진 것 같거든요. 원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을지 몰랐잖아요. 혜성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이제는 혜성이가 떠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캐릭터는 혜성일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가면 혜성이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 같고. 바뀌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유태오 배우가 그 좋은 얼굴을 가졌는데, 뉴욕에 도착했을 때그 외롭게 밥 먹는 표정. 또 이제 노래를 딱 만났는데 이걸 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표정. 그 모든 떨리는 표정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유태오 배우 그 처음에 그 재회를 할 때, 공원에서 재회를 할 때, 저랑 저그 커스튬 디자이너,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옷 입힌 의상, 의상하는 사람이랑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유태오 배우의 사이즈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원에서 그 노라를 기다리는 도중에, 혜성이의 옷은 윗도리는 좀 크게 입고 바지는 좀 딱, 좀 너무 조이게 입히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관객은 이제 혜성이가 드디어 24년 만에 나영이를 볼수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진짜 멋있게 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혜성이가 잘 맞지 않은 옷을 입혀서 어린아이 같이 봤네요. 태호 배우 얼굴에 소년이 정말 들어있는 것 그쵸? 네. 같아서 배우님하고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유태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영화에 모든 배우가 이게 필요하진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린아이의 얼굴이랑 어른의 얼굴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는 거가 이 영화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배우가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진짜 어른 같아 보이는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태오 배우가 제 오디션을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마흔이었거든요. 근데 마흔이었는데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태오 배우가 웃는데 아 진짜 한 8살쯤 돼 보인다.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태오 배우가 진짜 제가 혜성이일 거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서 왜냐면 제가 그 혜성이를 찾기 위해서 한 테이프를 한 300개, 400개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30명 정도를 갔다가 2차 오디션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씬을 해보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그 30명 중에서 유태하 배우가 오디션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아직 혜성이를 만난 것 같지 않은데 한명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 배우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태 배우가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혜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유가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그 제가 그 타임 이제 유태 배우의 얼굴에 대해서 타임스퀘어 전광판 같다고 그래요. 왜냐면 진짜 너무 작은 감정도 진짜 크게 보여요. 유태 배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진짜 혜성이가 맞다. 왜냐면 혜성이는 말이 적어도 너무 많은 걸 표현해야 되는 배우니까. 그래서 유태오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제가 오디션을 거의 3시간 반을 봤어요. 유태오 배우랑. 근데 그거는 그 유태오 배우님을 테스팅한다보다 저제 자신을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어서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계속 밀고 밀고 욕심 갖고 그러면서 하다가 한 1시간 반쯤 오디션 하니까 아 역시 혜성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유태우 배우한테 아마 유태우 배우님을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시퀀스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노랑아 살던 집에서 혜성이 우버를 타러 가는 길. 그렇게 긴 길을 대사 없이 그렇게 걷게 하는 신은 못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얼마나 길까? 그리고 이 거리의 느낌이 어떨까? 관객이 여기서 뭘 느낄까?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서 여기 뭐라도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긴장, 어색함, 막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신을 쓰셨을까? 그리고 또 우버를 5분간, 2분간 기다리지 않나요? 대사가 이제 언제 와? 2분씩. 이분, 예. 그리고 이제 2분간 기다리면서 서로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서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마 관객들의 마음속에서는 걸어가는 동안 이제 곧두 사람은 헤어지게 돼. 헤어지게 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고, 2분이 남았다고 한 순간, 무슨 말을 하지? 이제 곧 헤어지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그 침묵을 침묵으로 시나리오 썼었는데 그 2분을 얘기했을 때그 혜성이가 2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시나리오 안에 거기 그 라인으로 2분을 기다려야 된다. 진짜 2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분을 기다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2분을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은 그때 그 우버가 언제 오는지를 배우도 모르고 크루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손을 들고 우버가 와야 된다 생각했을 때 손을 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이분의 느낌이 진짜 너무 길다. 우버 언제 오는 거야? 라는 마음이랑 드디어 우버가 오면은 아 10초만 더 줘. 너무 빨리 왔다. 너무 빨리 왔다. 그두 가지의 모순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거를 위해서 제가 숫자 몇 초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 크루랑 캐스트랑 배우들이랑 아무도 언제 우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모니터를 보고 제 안에 있는 시계를 믿고 그 감정 너무 길다 그리고 너무 짧다 그두 가지 함께 존재하는 감정에 맞춰서 시간이 제가 느꼈을 때 이래서 우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태 배우랑 글타리 배우랑 둘이서 약간 흠칫 놀래잖아요. 그건 진짜 그 배우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랐어서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씬에서 그 걷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 45m의 트랙을 깔고 거기에서 카메라가 45m 맞죠? 네, 150feet. 그래서 그 트랙에서 그게 카메라가 그 요라랑 아서 집에서 우버 기다리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를 한 테이크로 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저랑 촬영 감독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촬영 감독이 굉장히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그게 혜성이랑 나영이가 어느 방향으로 우버를 위해서 걸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집에 갈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대답이
이 영화의 모든 카메라 움직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로길이 타임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혜성이랑 나영이는 당연히 그 현재에서 과거로 걸어가서 우버를 2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분을 기다린 다음에 우버가 도착을 하면은 혜성이를 데리고 과거로 아니 그 왼쪽으로 가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영이의 그 치마가 뉴욕에서 바람이 와서 과거로 이렇게 불어요. 부셨나요? 아니요. 근데 뉴욕에서 바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는 그 영화의 기적이라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랑 크루랑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런 완벽한 바람이 나타났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 기계를 안 사온 거에 대해서 진짜 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근데 뉴욕의 바람이 그 과거로 나영이의 치마를 이렇게 보내고, 근데 거기서 잠깐 나영이가 서 있다가 그 바람을 거슬러서 현재와 미래로 걸어가요. 저는 그 걸어가는 신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어렵게 걸어왔는데 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관객의 기분을 알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헤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갈 때는 나영이도 관객들도 예상치 못한 기분을 만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슬픈 건지, 나는 뭐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기분으로 45m를 걸어올 것 같던. 네, 그 12살짜리 자신한테 자신을 두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남편이랑 통화하는데, 그 남편은 또그 나영이를 12살짜리 울보로 만나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라고 네, 맞아요. 생각해요. 네.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분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는데, 남편을 봤기 때문에, 아싸를 봤기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방금 12살짜리, 나의 유일한 12살짜리를 만났던,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과 헤어져서, 나는 12살짜리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나와 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내고 와서,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구나. 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나영이 너무 든든한 게 괜찮은 남자를 찾는 것 그쵸. 같아요. 그때도 내 옆을 지켜서 내가 울때 어떻게 달래주지 않은 남자.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걔는 할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는 나영이가 울 거라고 생각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달래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볼때 정말 그래서 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좀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크면서 우는 법을 잘 잃어버린다고 할까, 안 우는 법을 배운다고 할까? 그런 과정이 성장이잖아요. 꽤나 날 거기 서 있을 때 나영이가 나는 이제 울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꼭 참았을 것 같아요. 이 45m를 걸어오기 전까지. 근데 나영이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로 다시 12살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울수 있다, 그렇게 24년간 참았던 그런 울음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이에서 뭔가가 이렇게 해방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는 저는 제가 자신이 그렇게 그런 다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혜성이가 준 선물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혜성이가 변화했듯이 어쩌면 나영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생각해요. 그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진 않는 변화고, 아무도 이 밤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크가 남기지 않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 둘이, 혜성이랑 아서랑 서로 나영이가 나영이의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혜성이는 아서가 갖고 있지 않은
열쇠 가지고 있고, 아서는 헤네 갖고 있지 않은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그냥 보통 삼각관계가 영화 같은 거라면 아마 뭐그 남자 둘이서 쌈박질을 하고 뭐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너가 그 다른 열쇠 가지고 있어 뭐 열쇠 내놔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 영화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세 명이 어른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거가 저는 정말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 둘, 이 캐릭터 둘이서 나영이한테 서로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 아 상대편이 있어야지 이 나영이가 그 완벽하게 열릴 것이다. 왜냐면 우리 열쇠가 둘다 있어야지 나영이가 통째로 열리고 그러면은 이 나영이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지? 서로 쌈박질하는 게 중요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영화 끝나고, 나영이 무슨 꿈을 꿨을까? 한국말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꿈은, 우리 낮에는 뉴욕에 사는 나영이랑 너랑 살지만, 꿈에는 아마 한국으로 되돌아가나? 거기에를 뭐를 놔두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영이는 뭐가 변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꿈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나영이한테는 마크가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쩌면 꿈을 안꿀 수도 있고, 이제는 그 아이가 가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그리고 그 마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소울 영혼 너무 그런 말인가? 네,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거에 아주 깊은 곳에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겉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뭔가를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8,000겹 중에 7,099겹, 8,900? 아니야, 7,999겹의 삶도 그 중에 하나가 해상이었던 것처럼 엄청 소중한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되게 무겁게 귀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으로 추수하는 거가 더이 영화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그랬었으면 과거를 어떡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추수한 거구나, 내가 초이스를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나영이가 깨달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레타 배우는 그 우는 장면 인생 같은 흔적 있고 그래서 정말 영화가 끝나면 제목을 곱씹어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이 어떻게 떠오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 용서에 때 잠깐 앉았다가 그 우리가 다시 용도를 대화하자. 평행우주나 뭐 다중우주나 그런 걸뭐 넘나들면서 막 그런 식의 판타지의 영웅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공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두고 가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떨 때는 장소에 두고 갈 수도 있고 시간에 두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에 두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두고 감으로써 그거가 패스 라이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패스 라이프스가 하나의 패스 라이프가 아니고 많은 패스 라이프스가 우리 인생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거기서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 영화가 당연히 이 얘기는 나영이의 본이고 한국에서 그 태평양을 건너오는 얘기지만 그럼 제가 이 영화를 쉐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그 굉장히 보편적인 부분은 진짜 자그마한 바뀜도 패스라이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이그 영화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어떤 아일리시 분이 울면서 아 나는 지금 글라스고에 사는데 더블린에다가 그 사랑한 여자를 두고 왔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패스라이프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같은 나라고 진짜 그렇게 안 뭔데. 근데
그래도 그 정도에도 past lives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보편적인 의미가 됐다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그 미나리를 보면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이민자의 영화인데도 한국 사람들한테도 너무 자기 얘기처럼 느껴진 면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이민자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올라오고 모두가 한 시기에 부모님들이 어디선가 다른 삶을 찾기 위해서 와서 그 꿈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삶. 근데 감독님 영화에는 그런 것 정서가 잘 보이지 않고, 아, 이 젊은 감독님의 이민자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구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만 해도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이 많이 얽혀서 어떤 이민자의 정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독님은 또 이런 영화들과 또 같으면서 또 다름을 느끼시나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이민자의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가 굉장히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모던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이사도 많이 하고, 일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 하기도 하고,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점점 그게 그 이민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원래 같이 이렇게 작고 리밋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열려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쓸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난 것 같고, 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L열 16번에 계신 분이, 놀라운 시스템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왜 뭐라고 하는 건지 아까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를 막 쥐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마이크 주는 거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네요. L열 16번에 계신 분이 여쭤본 질문입니다. 영화의 도입부를 뉴욕에서 만난 혜성과 노라, 아서의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로 시작한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일지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으로 시작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이 장면은 그 노라가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건 제가 관객분들을 이 영화에 캐스팅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캐스팅하냐면 탐정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영화의 미스테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싶어서 그 계획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J열 5번에 계신 분이 여쭤봤는데요. 최근에 패스트 라이브즈를 포함한 한국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계가 K 컨텐츠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이기도 하고, 특히 그 기생충에서 그 기생충이 열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자막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데,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으면서. 그러면서 자막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Past Lives를 제가 극본을 쓰고 있을 때, 그 영화 자체가 두 가지 언어여야 되고, 자막이 있어야 되는 영화니까. 근데 그게 제가 썼을 때 기생충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바로 전이었는데, 그 전이랑 후가, 너무 그 자막에 대한 대화가 달랐어요. 그 전에는 자막이니까 걱정이다. 그러다가 기생충 다음에는 자막이어서 신난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게 그 열린 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왜냐고 생각하면 저는 재밌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C열 17번에 계신 분이 여쭤봤는데요. 노라와 혜성이가 강변가에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혜성이에게 너처럼 이상적인 사람은 장가가기 힘들어라고 했는데 왜 노라가 혜성이를 이상적인 사람 생각했을까요? 뭔가,
뉴욕까지 오는 마음 같은 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뉴욕까지 오는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실질적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그쵸? 목표를 따라 감정이 그렇게까지 올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라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열 14번. 특별히 35mm 필름으로 촬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그 왜 촬영을 이걸 하기로 했냐면은 제 촬영감독이 저는 사실 이게 첫 영화여서 제 데뷔작이어서 저는 솔직히 뭐 디지털로 찍는 게 뭔지 필름으로 찍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촬영감독이 그거를 그 필름으로 찍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그 필름으로 찍는 거에 그 어려운 부분이나 너무 비싼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근데 제가 필름을 찍고 싶었던 거는 그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저는 왠지 영화랑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걸 하자고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필름으로 아무것도 찍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찍는 도중에 필름을 찍은 다음에 그 현상할 곳이 없어서 그 매일 밤 박스에 넣어서 비행기를 태워서 뉴욕까지 가서 현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엑셀만 한번 지나가면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매일 밤 걱정했어요. 그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현상은 다 뉴욕에서 했어요. 필름으로 찍은 것 중에 정말로 좋았던 부분이 그 레지던스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어딘가에는 작가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쉴 곳을 제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꽂아두고 또 이름이 적힌 커피잔으로 아침에 커피를 마시게 해주는 곳이 존재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데 가셨나요? 저는 그런 데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은 뉴욕 특히 뉴욕 근처에 그런 데 갈 곳이 되게 많고 거기 다 뭐 그 어플라이 하고 제 연극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열 5번에 계신 분인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그때 그 노라가 영화 안에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진짜 혜성이는 진짜 so Korean 그러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한국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가끔 이 질문을 받는데 제가 다들 이렇게 한국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물어봤을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이해하면은 한국적인 게 뭔지 이렇게 리스트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게 바로 컬처를 같이 공유하면서 있는 비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적이라는 거를 딱 봤을 때 그 나영이가 혜성을 봤을 때 아서한테 설명하기에 진짜 한국적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연결점이 그냥 그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을 묘사할 때 약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작품에 미국이 나오고 제가 헤어질 결심 했을 때 그런 거 아예 포기했어요. 중국 사람이 중국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다른 중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나라야. 근데 아마 한국 관객들은 여기 이 영화에 보이는 한국을 보고 이제 감독님 마음속에서 어쩌면 두고 떠나온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알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테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로케이션 매니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기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혜성이 친구들이랑 그 밥을 먹는 그 술을 먹는 씬에서 그 로케이션을 찾았을 때 저는 로케이션 매니저 분들한테 영화에 나오는 로케이션이 아니고 영화에 나올 만한 로케이션보다는 오늘 일 끝나시고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먹고 싶으시면 어디 가고 싶으시냐 물어봤어요.
그 리모케이션 매니저 분들이 그 술집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 보니까 한국적이었어. 네, 그러니까 그 가서 봤더니 거기서 가장 한국적인 건 장기아님이 너무 한국적인 모습으로 한국적이다. 정말. 네. 거기서 장기아님이 그 거기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잘하시죠. 그때마다 뭔가 화살이 관역에 정중하게 꽂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게 네, 한국이다. 네.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무튼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을 제가 잘 여쭤봤는지 끝나고 나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봐서 후회가 되고. 그런데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미없으셨으면 죄송하지만 전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이 영화 이런 영화는 인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소문을 내주시고 그 한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영화는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